네, 오늘은 오메가3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외래나 이제 환자분들을 만나 뵈었을 때 오메가3에 대해서 이제 많은 질문을 좀 해주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오메가3를 드시는 목적은 이제 고지혈증을 좀 개선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심혈관 질환 이런 것들을 좀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하지만 이제 고지혈증 개선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치료는 스타틴입니다. 그래서 오메가3가 아니고 스타틴을 드시는 거지 현재로서는 가장 기본적인 치료 방법이고요. 여기에 이제 보조적인 요법으로 오메가3를 약으로 복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적절한 용량과 기준이 필요합니다. 요 기준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어떤 건강 보조식품으로서 약 단순히 식품으로서 이제 부가적으로 섭취하는 데 있어서는 현재까지 어떤 부작용이나 이런 게 밝혀진 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가지 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의학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임상 연구들에는 이제 신뢰도에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의 어떤 전향적인 임상 연구, 우리가 병원에서 몇 가지 설명을 들으시는 내용 중에 어떤 임상 연구에 동참을 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전향적인 임상 연구라든지 그리고 그런 연구들을 여러 개를 합쳐서 분석을 하게 되는 이제 메타 분석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결과들은 이제 의학적으로 상당히 신뢰도가 높고 믿을 만한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임상 연구나 메타 분석 결과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것이고요. 하지만 여기서는 한 가지 이제 맹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임상 연구들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이제 환자군이 정해져 있습니다. 효과가 이제 입증된 환자군이 정해져 있고요. 오메가3를 예로 든다면 거기에 효과를 얻기 위한 정확한 용량, 그리고 이제 비교하게 되는 이제 환자군, 비교군, 요런 것들이 모든 조건이 맞아질 때에만 그 약으로 인한 효과를 이제 누릴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임상적인 결과가 좋게 나왔다고 해서 나에게도 해당이 되는지 모든 환자에 대해서 다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정해진 조건인 환자분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오메가3 얘기로 온다면 오메가3는 한 20년 정도 전부터 임상 연구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신뢰도가 높은 연구들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연구들을 짧게 보여드리고 그 연구 결과들을 해석하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 20년 전에 나온 연구 결과입니다. 20년은 안 됐네요. 2008년도에 이제 란셋이라는 이제 학술지에 게재가 된 논문인데요. 상당히 신뢰도가 높은 이제 전향적 연구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때는 오메가3를 이제 심부전 환자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말 그대로 만성 심부전, 심장 기능이 좀 떨어져 있는 환자분들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이 연구 결과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심부전이 없는 환자분이라면 적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썼던 오메가3는 약 1g. 우리가 이제 시중에서 살수 있는 오메가3 캡슐 하나가 보통 1g이기 때문에 하나를 하루에 한알 정도 복용하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콜레스테롤을 조절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치료 약제가 아까 스타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스타틴을 복용한 그룹과 안한 그룹이 좀 뒤섞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알고 이해하시는 게 좋고요. 그 스터디 자체는 상당히 디자인이 좋습니다. 그래서 약 7,000명 정도를 이제 오메가3를 먹고 안 먹고를 가지고 비교를 했고요. 4년 정도 어떻게 경과가 되는지를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만성 심부전이 있는 환자분들을 이제 오메가3를 먹고 안 먹고를 가지고 비교를 했더니 먹은 그룹에서 오메가3를 같이 복용한 그룹에서 사망률도 낮추었고 약 9%,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 심근경색, 뇌졸중도 약8% 정도 낮추는 아주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심부전이 있는 환자분에 한해서만 이런 결과를 보았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모든 환자군에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 2007년 란셋이라는 논문에 게재된 것도 보시면
고지혈증 환자입니다. 이제 고지혈증이 있는 환자군에서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이때는 이제 약 1.8g 정도 하루 약 2g 두 알 정도를 드신 거고요. 여기는 아까와 달리 콜레스테롤을 조절하기 위한 스타틴. 요즘 뭐 스타틴 많이 드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무슨 약인지는 아실 겁니다. 그래서 스타틴을 기본적으로 복용하면서 추가적으로 오메가3를 드신 겁니다. 앞에 것과 좀 다른 부분이고요. 이분은 약 18,000명 상당히 많은 환자분들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약 5년 정도 분석을 했고요.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보면 약 19% 정도 심혈관 질환, 심근경색을 많이 낮추었죠. 그래서 오메가3를 스타틴에 추가해서 드시면 상당히 좋겠구나라고 이제 이해하실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지혈증이 있는 환자분에 한해서만 이 결과를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뭐 고지혈증이 없는 환자분에서 오메가3를 하루에 두 알 정도 드시는데 과연 내가 이런 효과를 볼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연구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최근에 리듀스잇이라고 하는 연구가 발표가 됐는데 이건 이제 NEJM이라고 상당히 신뢰도가 높은 연구입니다. 이때는 하루에 4g을 복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4알을 드신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양의 오메가3를 드신 거고 그 다음에 중성지방이 계속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입니다. 그리고 이런 콜레스테롤 혈증을 조절하기 위해서 스타틴도 같이 복용을 하셨고요. 그래서 스타틴을 복용하고 오메가3 4g 하루 4알을 추가로 복용했을 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한 연구인데 영어가 있어서 조금 한글로 제가 번역을 했는데요. 어떤 환자군에서 혜택이 있었냐면 심근경색이 이미 병력이 있는 분 또는 지금 당뇨가 있는 분에 한해서 이 연구 결과 혜택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콜레스테롤이 높을 때 스타틴을 아까 기본적으로 치료로 복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스타틴을 복용하면서도 콜레스테롤이 계속 높으신 특히 중성지방이 높은 환자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환자군에 있어서 오메가3를 하루 4알 정도 복용하면 이렇게 이제 심혈관으로 인한 사망, 심근경색, 뇌졸중 이런 것에 있어서 감소 효과를 보았다는 거죠. 약 26% 정도 예방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런 환자군에 있어서만 오메가3를 하루 4알 복용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결론인 거죠. 이게 모든 환자군에서 효과가 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조금 복잡할 수 있어서 정리를 좀 해드리면 심근경색의 병력이 있거나 또는 당뇨가 있거나 또는 이제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뭐 스타틴을 기존에 계속 복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콜레스테롤이 계속 조절이 안 되는 환자분에 있어서 하루에 4알 정도를 이제 치료요법으로 추가적으로 복용을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심혈관으로 인한 사망률이나 입원율 등을 줄일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만약에 심근경색도 없고 당뇨도 없고 이런 분들에서 오메가3를 드시는 것은 어떤 병의 치료 개념에 있어서 큰 도움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도 잠깐 언급은 하지만 이제 오메가3를 좀 고용량을 드시다 보니까 일부 환자에서 이제 심방세동과 같은 이제 부정맥의 발생률이 약간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한데 이게 통계적으로 뭐 유의하게 확 증가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겠고요. 만약에 이제 오메가3를 이렇게 고용량 치료요법으로 드신다라고 하면 이제 부정맥에 대한 이제 심전도 검사나 이런 게 조금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뒤에 세 가지는 이제 비슷한 연구인데 오메가3를 드셨을 때 별로 효과가 없었다는 결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똑같은 이제 저명한 의학 연구인데요. 여기서는 하루에 오메가3를 1g 하루 한 알 드셨고 스타틴, 아까 콜레스테롤 치료의 가장 기본적인 스타틴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환자군은 이제 당뇨가 있는 환자분에서 분석을 했는데 역시 오메가3 1g을 이제 꾸준히 드셔도 어떤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나 예방 효과가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용량이 좀 낮았다. 그리고 스타틴을 기본적으로 콜레스테롤 치료를 위해서 쓰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도 이제 2년 전에 이제 NEJM이란 논문에 나왔는데 여기서는 이제 1g 용량이 그렇게 많진 않았고 역시 스타틴을 복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심혈관 질환을 낮추지도 못했고 일부 오메가3를 드시면 뭐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도 같이 분석을 했는데 암의 예방 효과도 별로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렝스 트라이얼이라고 최근에 나온 이슈가 된 연구인데요. 이때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이제 고용량의 오메가3, 4g이죠. 하루에 4알을 복용을 했고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에서 스타틴도 기본적으로 복용을 하고 오메가3를 추가적으로 드셨는데 이때는 이전에 나온 리듀스의 트라이얼과 달리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어떤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거나 사망률을 낮추는데 큰 도움이 안 됐다는 거죠. 근데 이때는 이제 대조군으로 썼던 게 이제 옥수수 오일, 이제 불포화 지방산의 한 종류인데 이것과 비교를 한 것입니다. 이게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비슷한 연구 포맷에서도 어떤 연구에서는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 스트렝스 트라이얼에서는 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이제 오메가3가 명확한 효과가 있다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메가3가 과연 뭐 효과가 있냐 없냐 아직까지는 이제 컨트로버시 설왕설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나온 결과들을 대략적으로 정리를 하면 어떤 심근경색의 병력이 있거나 당뇨가 있고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기존에 이제 스타틴을 가지고 콜레스테롤을 계속 치료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중성지방 수치가 조절이 계속 안 되는 이른바 이제 고위험 환자군에서는 하루에 약 4g 보통 오메가3를 한 4알 정도 보통 2알 2알 나눠서 복용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복용을 하시면 어느 정도의 치료 효과는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뭐 요 정도의 결과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 이런 조건들을 아시기 위해서는 보통 시중에서 마트에서 판매하는 오메가3를 복용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진료를 하시고 중성지방 체크도 하시고 스타틴도 올릴 수 있을 만큼 계속 복용을 하시면서 경과를 보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과연 내가 여기 해당이 된다면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서 오메가3를 추가로 복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메가3를 이렇게 고용량으로 복용했을 때 일부 이제 심방세동이 조금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지만 아직까지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역시 오메가3 고용량을 복용하신다면 이런 부정맥에 대한 심전도 검사가 좀 체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가장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고용량의 치료 목적의 오메가3가 아니고 단순히 이제 건강 보조식품으로 하루에 한두 알 정도를 드신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이제 뭐 부작용이 발견된 예가 없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메가3를 약으로서 생각을 하시고 한두 알 드시면서 내가 심혈관 질환을 예방을 할 수 있고 뭐 일부 암도 예방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큰 기대를 하신다면 조금 실망이 크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콜레스테롤이 높고 이제 심혈관 질환의 고위험이신 분들은 이제 기존의 스타틴 치료를 유지하시면서 보조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 외에 아예 치료 목적으로 오메가3를 내가 좀 복용을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좀 기대에 못 미치는 좀 실망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